반종민 소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반종민 소장님은 오늘 CES 2024 이후에 AI는 계속된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CES가 개막이 됐는데 이 CES에서 이번 올해 또 가장 관심이 가는 쪽이 역시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이 CES가 끝나고 나서 이런 CES의 효과로 AI 관련 종목들이 더 갈 수 있을지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CES 2024에 대해서는 뭐 9일부터 10일까지 이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결국은 AI나 모빌리티나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이제 주제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주요 포인트가 AI이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에 지금 뭐 국내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뭐 AI 분야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AMD나 퀄컴 그리고 인텔 등에서도 그 AI 기술을 좀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대체적으로 그 추후에 작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기대가 좀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오픈 AI가 이번 주에 그 맞춤형 그 GPT 제작을 배포를 하는 GPT 스토어를 출시 계획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모멘텀도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출시될 예정이었지만은 잘 아시겠지만 오픈 AI 쪽에 샘 울트만의 뭐 해고와 복귀 소동을 통해서 지연됐었는데 이제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 지금 17일에는 또 갤럭시 24에 대해서 그 공개에 따른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AI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네. 높고,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AI 기술 개발에 2,000억가량의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AI와 관련된 이슈도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을 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 과연 CES에서 이번에 우후죽순 여러 가지로 막 나올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슈나 또 어떤 회사들, 어떤 기업들이 부각을 받는지 기대감이 커지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이 키워드, 인공지능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미리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오피스 그 소프트웨어 주력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2023년 그 6월 말 기준으로 그 현재 그 가입자가 1억 2천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후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도 그 성장 가능성이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오픈 AI의 챗 GPT, 그리고 네이버 하이퍼클러바 X, 그리고 스테빌리티 AI 등의 이 부분에 대해서 생성형 AI 기능을 적용한 AI 오피스 플랫폼인 폴라리스 오피스 AI를 작년 9월에 출시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작년에 마지막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이 ICT 패션 브랜드 상장사인 리노 그룹을 좀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션에 따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보다는 ICT 쪽의 클라우드 기업으로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기반한 사업의 부분에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한 6,500원대부터 7,000원대 사이 때 지금 딱 진입 구간에 왔는데 네. 현 구간이 지금 사실상 차익 실현 구간은 맞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근에 거래량과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7,000원 이상을 좀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기존 보유자분들은 좀 더 두고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은 오늘장에 좀 어느 정도 조정폭이는 좀 나와주기는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오히려 7,000원 이상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좀 멀리 보자면 8,000원도 좀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오늘은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 접근은 조금 힘들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저 한 종목 더 체크해볼까요? 예, 두 번째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라는 기업인데요. 그 투자 주의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불가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뿐만이 아니라 뭐 포털 사업도 하고 있고 자사 운용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알약과 알툴즈의 제품군을 좀 갖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뭐 AI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줌 인터넷을 좀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대화형 그 AI 서비스의 앨런이라고 있는데 앨런 출시를 지난달 26일 때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LLM 모델인 챗GPT와 GPT-4를 활용을 해서 개발한 대화형 AI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GPT 스토어를 통해서 일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좀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상방에 별다른 저항 구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기는 한데요. 최근에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의 유입이 좀 특징적이긴 합니다만 전 거래일 때 기관의 외국인의 그 매도 포지션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그 외국인의 순 매도는 약간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차익 실현 전략을 통해서 빠져나오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트 소프트까지 한 종목 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시세에 분출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흐름은 잘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CS2024 이후에도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시은 팀장님께도 알려드렸는데 자, 김시은 팀장님은 인공지능 뭐 적용되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사실 전달받은 키워드가 자율주행 쪽이어가지고 관련했을 때 어느 정도 AI와도 함께 자율주행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결국 자율주행 섹터도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가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까지 갈 수 있다는 점, 특히 CES 같은 경우 SDV를 비롯한 자율주행 쪽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이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나무가라는 기업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이 높지만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이 99%입니다. 좀 삼성전자 바라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신성장 동력으로 3D 센싱 모듈 쪽으로 인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XR, VR 기기 쪽에서의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 현재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길을 갈 때 보면은 눈으로 보듯이 자동차도 결국은 눈이 필요합니다. 길을 인식을 하고 사람을 인식을 하기 위해선 결국 더 많은 대수의 카메라 모듈이 필요한데 나무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국내에서 유일하게 3D 인식 기술이 가능한 카메라 모듈 제품 모두 공급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3D 센싱 카메라가 2D 대비했을 때 가격대가 높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봤을 때 핏단에서도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XR과도 함께 엮을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맥스트, 메타버스 혹은 XR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졌는데 결국은 애플 쪽에서 비전 프로가 출시를 하게 되면서 하드웨어 쪽에서도 성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 그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다양한 모멘텀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나무가라는 기업은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지금 모든 것과 엮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이번에 CES에서 AI와
이 하드웨어가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에서도 계속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고 또 갤럭시 24 과연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도 역시 인공지능의 모멘텀 될 수 있다라는 거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